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역공과 7과 강의와 해설을 맡은 김요한 목사입니다. 우리는 2023년도 구역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반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과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이고요. 암송 구절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을 통해 전파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도 또 어떤 상황과 사물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비록 죄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실수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케 하신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인데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어떠한 사람을 부르시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그 사울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케 하시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이해해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9장은 분기점에 해당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전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중심 주제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2장에서 7장까지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게 전파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앞선 이 8장, 9장 앞에 있는 8장 말씀은 사마리아 지역에 전파된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중심으로 또 전도와 또이 선교의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9장부터는 이제 땅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땅끝은 지역적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함께 봅니다. 유대인 중심의 이 선교 전도 활동에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분기점에 와 있는데, 그 분기점 가운데 가장 대두되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 사울을 불러주시고 또 사울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케 하는 이 놀라운 소명, 이 사명자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 이해의 세 번째 줄을 보면 사울의 회심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고 그 회심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회심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말씀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하고 이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때 우리는 믿음의 시작을 볼수 있는 것이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사울의 회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네 번째 줄을 보면 대박해자가 대사도로 변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고 반대했던 인물이 바로 그 사울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회심하여서 그 변화된 사울이 이제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제 사도행전 9장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사울을 회심시켰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한 사람을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준비시켜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준비, 그 기다림 가운데 가장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이 공부와 내용을 통해서 돌아보고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문제,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유대 종교에 심취해서 그 유대 종교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박해했던 인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가장 앞장섰고 가장 그 최전선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도맡아 했던 인물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대적자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로막고 방해자, 회방자로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까지 가게 되죠. 그 거리가 24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당시에 움직였는데 만만치 않은 정말 쉽지 않은 그 여정을 이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잘못된 부분이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자신의 신념에 찬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생각에 심취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흔히 이 밤에 사회적으로 가는 길, 그 길의 여정 속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바로 빛이 비추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신학자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는데 그 일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길 가운데 사울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그 길을 걸어가고 그길 위에 있었을 것인데 그 무리들 가운데서 사울에게만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사울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두번 부르시면서 인격적으로 사울에게 만나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사울을 택해 주셔서 부르심으로 사울이 피할 수 없는 만남. 불가항력적 만남을 허락하셨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만남은 이 사울에게 나타났던 이 일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이 만남으로 인한 회심 이후에 변화된 사울은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으로 바로 나타나게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 주셨다라고 정리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또 불가항력적인 만남이요. 그리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만나 주셨다라고 우리가 정리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만남 이후로 결국 사울은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생각과 또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이 바로 소명을 받은 사람이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사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울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전파된 그 복음이 확장되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제는 땅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땅끝에 해당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삼아주셨고, 그 사울을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결국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참 굉장히, 왜냐하면 그 아나니아 제사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줘라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는 처음에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맞을까? 많은 의혹과 오해를 충분히 살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뛰어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알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비록 대박해자의 핍박자의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사울이 가졌던 그 로마의 시민권, 그다음에 어떤 그런 지식과 학문과 여러 다양한 이 사울만이 갖고 있었던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잘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이 사울을 선택하셨고 불러주시며 회심시키셔서 이 사울에게 사명을 주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을 통해서 그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나눔의 질문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판단을 한 사례를 나눠봅시다. 바로 사울이 자신의 신념에 차서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넣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열심으로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지식이 없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은 오히려 어긋나가고 더 방해가 된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는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열심 전에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른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들의 분명한 기준이 있죠. 말씀을 따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선택하고 그것을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가 있는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로서는 사울처럼 잘못된 열심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열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봐야 되고 또그 말씀 속에서 항상 돌아보고 살펴보아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어긋나 있다면 빨리 고치고 돌아오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적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알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지 찾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일하시는데 그것이 사울처럼 굉장히 영역과 그 모습이 크고 대단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작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삶의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삼아 주셨고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또 예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주 중고교회
구역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